오늘 그 최근에 무슨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 추미애 장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줄리 의혹에 대해서 들어봤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니까 윤석열 총장의 의혹들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오니까 봤겠죠.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줄리가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와 과거 직업이 어쨌느니, 예명이 뭐였다느니, 과거 누구와 관계가 있었다느니 하는 식의 이야기를 시민들이 대체 왜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해라. 정신을 차려라. 공부를 해라. 이제 추미애 장관이 줄리라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왜타 후보의 부인을 까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엊그저께, 진정한 페미니즘이란 어떤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강민진이라는, 내가 인터뷰 좀 해야 되겠어요. 강민진 청년 국민의힘 이중대 대표 꼭 제가 인터뷰 한번 할게요. 취재라든가. 어쩌다가 정의당이 이렇게 됐나? 다 심상정 책임이야. 이런 애들 욕할 필요 없어. 저도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 정치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거 다 심상정 책임이야. 알겠죠? 이런 강민진이나 이런 청년정의나 애들 욕할 필요 없어요. 다 심상정 책임이야. 이거는 심상정의 노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의당이요. 이 정의당은 여러분들 보시면요. 정의당이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문재인 정권인 거예요. 지네가 볼 때. 그렇죠? 민주당과 별로 다른 정책을 낼게 없어요. 민주당이 진보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가장 빛을 못 보는 게 바로 이 심상정이나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문재인 정부가 괴로운 거예요. 외연확장도 쉽지 않죠. 얘네들은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냐? 바로 이명박근혜 정부입니다. 본인들이 튈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한다 그러면서 유호정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과거의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정당들의 정당 강령이나 정신은요, 노동자와 약자, 서민을 위한 물불 가리지 않고 앞에서 싸워주는 거였는데, 요즘 유호정이나 강민정 이런 애들이 얘네 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정책에만 눈에 가시를 끼고, 가시를 쓰고 비판을 해요. 저 수구 세력들의 잘못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 딴거 아니죠. 이명박근혜 때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치하고 외연 확장하기는 가장 좋은 시대니까. 그래서 저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야.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더 원하는 거지. 수구가 정권 잡았을 때 강한 민주 진보 세력을 형성을 해서. 왜? 수구가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 지지 세력들도 자기들이 응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면서 외부 세력들의 문재인 정권 공격을 날석에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뿐만 아니라 각종 수구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려고 할때 몸을 던져서 지금 민주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겼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자기들과 연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의 가장 큰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을 자기들과 연대를 할수 없는 거죠. 오히려 적이 돼버린 거죠. 정의당은 항상 집권 여당을 까야만 자기네들이 정의롭고 그게 노동자의 힘을 실어주고 대변한다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는 본인들의 어떤 예하 부대 같은 노동조합을 늘 거느리고 있거든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박근혜 시절에는 민주노총, 정의당, 민주당 할것 없이 범민주 세력이 하나가 돼서
박근혜 정권 하야라고 하면서 가장 세게 얘기하는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의당이 뭔가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지지층들이 정의당을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국민의힘과 싸워라.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는 게 낫지 정의당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어디서 친일 기득권 수구 세력들을 옹호하고 친일 기득권 수구 세력들의 망발을 동조해서 정의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냐고 하면서 사실상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정의당을 버린 거죠. 정의당은 그게 되게 아픈 거예요. 정책 노선이나 뭐 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민주당은 치고 나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올리려고 노력을 했죠. 코로나라는 사태를 때려서 방역이 우선이 돼버렸죠. 민주당과의 어떤 노선 경쟁에서도 진들이 진 거예요. 민주당과의 노선 경쟁에서 지니까 민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국민의힘에게 옹호를 할 수도 없으니까 국민의힘에게는 눈을 감아주고 민주당에게 날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들의 세상은 독재 시대 때 본인들이 빛나는 시대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시대 때 정의당은 색깔이 빛나는 것이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민주 진영의 보편적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세력들은요, 정의당과 민주당과 어떻게든 범민주 세력들을 합쳐서 국민의당을 괴멸시켜야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는 민주당이 될 것이고 정의당이나 과거 민주통합당, 노동당, 진보정당들이 제대로 된 야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제2의 광복이 된다고, 해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당의 생각은 다른 거죠. 민주당을 쳐야 자기네들 집권 세력들, 자기네들 지지자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넘어가든 말든 저따위 행보를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야만 정권이 넘어가고, 정권이 넘어가면 더 악독한 정부가 들어와야만 자기네들이 더 노선적, 투쟁적, 강경하게 투쟁할 수 있는 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의 저딴 깜도 안 되는 유호정이나 강민정, 저런 청년 정의당 대표, 저런 애들이 설치는 거죠. 과거 정의당다운 노동자를 위해서 앞장서서 심상정이 나서고, 과거 노회찬 의원이 계실 때처럼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수구 세력에게 총구를 겨누는 정의당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는 게 낫지. 저 친일 반독재 부역자들에게 이중대 소리 듣는 정의당은 사실상 없어져야 될 정당이 됐어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면 소멸될 정당은 국민의 힘이 됐어야 되는데 정의당이 사라진다는 게 가장 아쉬운 거죠. 제가 보면.